기능은 물론 디자인까지 뛰어나야 진정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할 수가 있죠. 최근 그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서하경 기자입니다. 아기를 돌보는 로봇 유모차 베이비킹입니다. 스마트폰으로 조종해 집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침대를 흔들어 아기를 달래고 재울 수 있습니다. 이 로봇 유모차는 유모차와 로봇 청소기가 결합된 디자인으로 국제 디자인 어워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. 기능을 반영하거나 어떤 기능을 어떤 부가시키거나 하는 어떤 요소와 어떤 그것을 커버하는 형태로서의 디자인의 기능이 훨씬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. 공학과 디자인이 결합하면서 독창적이고 실현 가능한 제품이 잇따라 탄생하고 있습니다. 단순한 1인용 의자지만 조명은 물론 난방까지 가능해 늘어나는 1인 가구에 걸맞게 디자인됐습니다. 뚜껑을 열 때마다 지나치게 탄산이 넘치는 막걸리는 뚜껑의 나사 돌기 부분을 재설계해 해결했는데 디자인까지 갖춰 제품의 고급화를 더했습니다. 별 특징이 없는 이 캡을 다른 거 동그란 캡을 씌움으로써 그리고 한지를 덮고 브랜드에 이제 회사 이름을 넣고 이제 더 이쁘게 보일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. 기술력에 디자인이라는 경쟁력이 더해진 제품이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서하경입니다.